거기 117쪽에 문왕팔괘 차서지도 뭐다 아시다시피 하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건부, 건은 아버지, 곤모, 곤은 어머니예요. 근데 맨 밑에 것, 맨 밑에 초효, 초효는 원래는 양이었는데 초효가 음효와 사귀게 되면 초효 끊어지는 거지요. 진, 맨 밑에가 끊어지는 손이 되지요. 거기 진장남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는 순양, 어머니는 순음인데 진장남이라는 것은 초효가 원래는 음에서 전부 음이 어머니 쪽에 있었던 건데 초효가 양효가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득건초효 본래는 음이었었는데 건의 초효를 얻어서 장남이 된 거예요. 진장남.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거는 감준남. 가운데 있는 것은 준남.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은 간소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옆에 있는 거, 거기는 손장녀. 본래는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건괘였었는데, 건에서 음이 이제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득곤초효. 곤의 초효를 얻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손장남, 밑에가 끊어진 손장남, 이중녀, 태소녀.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가보세요. 그런데 옆에 이제 보면은 간감진 이렇게 쓴 것은 거기가 연결됐을 때, 이제 건부 밑에 있는 간감진이라는 것은 맨 위에 효가 연결됐을 때는 감괘가 되는 거, 간괘가 되는 거고, 중간이 연결되면 감이 되는 거고, 끝에가 연결되면 진이 된다는 거죠. 진하련, 감중년, 간상년 이렇게 되니까. 반대쪽에 태리손이라는 것은 맨 위가 끊어지면 태상절, 태가 되는 거고, 이중허, 중간이 끊어지면 이가 되는 거고, 손하절에서 맨 밑에가 끊어지면 손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일단 그림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운운 현설계하니라 주자왈 곤구어 건하야 득히 초구이비진고롭 왈일세기 등남이오 건구어 곤하야 득히 초유기미손이람 고로왈 일세기 등년이랍 건재구이 득건지구이하야 이감고로 왈재세기 등남이요 건재구이 득군지유기하야 이위리고롭 왈채세기 등여요 곤삼구이 득건지구삼하야 이위간고롭 왈삼세기 등남이요 건삼구이 득군지육삼하야 이위태고롭 왈삼세기 등년이람 우왈건세거 곤이 등녀하고 곤세거 건이 등남이니 초간 획괴시에 불시임지요 지시 획괴 후에 변견유차상이니라 주자왈 곤구어 건하야 곤이 즉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구해서 득기 초구이 위진이라 그 초구를 얻었어요. 어머니가 건한테 양을 꿔달라 해가지고 첫 번째 양을 얻어온 녀석이 진이 된 거예요. 진하련 됐죠? 네.
고로 왈 1색이 등남이요. 색자는 차질색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첫번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서 등남 남자를 낳다 해가지고 건구어 고나야.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구했어. 음을 구했어. 건구어 고나야 특기 초육이 미손이라. 고로와 일색이 등년이라. 건이 곤에게 구해서 그 초육을 얻어가지고 손이 됐어요. 손하절이지요. 고로왈 일색이 등려라. 한번 찾아서 딸을 얻었다 해야지. 그 다음에 곤재구이. 곤이 두 번째로 양한테, 이제 건한테 구해서 득건지 구이하여 건의 구이효를 얻었어요. 그래서 입이 감고로 왈 재색이 등남이요. 그래서 감이라는 괴가 생겼는데 그래서 재색이 등남이라 두 번째 찾아서 등남을 했다라고 했다. 건 재구이 득 군지 유기하야 이위리라 고로왈 재색이 등년이라. 뭐 이렇게 같은 줄례니까 해석할 수 있겠죠. 건이 두 번째 구에서 고로의 유기를 얻어서 이괴가 됐다. 고로왈 재색이 등년이라. 곤 삼구이 득 건지 구삼하야 이위 간이라 고로왈 삼색이 등남이요. 곤이 세 번째로 구해서 건의 구삼효를 얻어가지고 간괴가 됐더라 해가지고 고로왈 삼색이 등남이요. 건 삼구이 득 곤지 육삼하야 이위 태고로 왈 삼색이 등녀라. 그래서 세 번째 구해서 등녀 딸을 얻었다라고 했다. 이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5알 건세거 곤이 등려하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건이 곤에게 구해서 딸을 얻고 곤세거 곤이 등남이라 이렇게 이 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곤이 건에서 구해서 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괴를 볼 때는 사실은 두 개가 양이거나 두 개가 음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양에서 꼬고 음에서 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초간 핵괴시에 처음에 이 괴를 그을 적에 불시 임지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지시 핵괴 이후에 다만 괴를 긋고 난 다음에 변견 유차상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다가 핵을 이제 괴를 뽑고 나서 그리고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괴를 뽑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긴 어렵지 않습니다.